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데요. 농민부가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소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미나리입니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봄미녀로 불리는데요. 변비를 개선해주고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대장의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비만 예방 효과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한몫 톡톡히 한답니다. 달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여성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밥에 고소한 달래장을 싹싹 맛있게 비벼 드시면 어떨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냉이도 한몫하는데요. 냉이 무침부터 냉이 된장국까지 역시 봄철 밥도둑하면 냉이죠. 피부 개선에 좋고 간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피로를 푸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덕입니다. 칼슘과 철분, 사포닌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봄내음 가득한 채소로 건강한 식탁을 차려보시죠.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문화공간 곳곳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전시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이뮤지엄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대 무기부터 조선시대 초상화까지 전국 박물관 소장품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라서 전시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박물관 VR 체험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엘도라도와 카자흐스탄의 고대 유물을 VR로 실감나게 감상해 보시죠.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궁금하시다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죠. 독립신문도 만나볼 수 있고요. 고바우 영감의 시사 만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 공연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국악 아카이브 사이트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38만 점이나 되는 국악 자원 기록물도 볼 수 있습니다. 국악을 배우고 싶다면 국악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강좌를 통해 악기와 판소리 그리고 한국 무용까지 배울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인문예술 콘서트부터 인문학 강의까지 즐길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창작 공연 실황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즐겨보시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에 들어간 기업이 많은데요. 궁금한 점 상황별로 알아보죠. 먼저 재택근무를 할 때 회사에서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를 추적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 수집 항목과 동의 거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재택근무는 꼭 집에서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택 말고 다른 장소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단, 지정된 근무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중 출장을 가야 한다면 통상의 출장 처리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재택근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모두 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하다 미끄러져서 다쳤거나 아이를 돌보다 다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수린이었습니다.